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사 탄성률과 손실각 도표를 이제 유도했죠. 그죠? 이제 체중들을 유도를 하고 이 도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도표를 간단하게 보면요. 가로축이 손실각. 이 손실각이란 건 왼쪽으로 가서 0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를 잘 저장하게 되고 90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를 다 소산시켜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죠. 세로축은 이제 복소탄성률, 탄성률이라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이 큰 거면 탄성률이 커지고 잘안 움직이고 스프링이 굉장히 얇은 거는 탄성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낮으면 잘 움직이는 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복소탄성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움직이고 높은 경우는 잘 움직이기 어렵다는 그 특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레오그램을 잘,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오그램이 이제 잘, 적용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처음 살펴봤던 게, HIP, 인터널 베이스 내상이 거의 한74% 정도 이상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 같은 경우, 이게 복소 탄성률 값이 한300 정도 굉장히 낮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손실각도 그때 4도 정도, 4도나 5도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굉장히 특이한 제형이었죠. 일반적인 크림보다도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가벼우니까 사용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반면에 흐름성은 더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제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런 제형들은 우리가 그냥 발라봐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손실각과 복소탄성률 도표에 나타내 봄으로써, 아, 이런 제형이 여기 존재하는구나. 위치를 알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구하려면 어떻게 되나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오그램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예를 살펴봤던 게, 바로 이제 그 립스틱, 그죠? 여기 델타 값이 크면, 그죠? 손실각이 크면, 요런 것들은 흐르게 되잖아요. 이 흐르는 게뭐 아침에 발랐는데, 뭐 오후에 이렇게까지 많이 흐르는 게 아니고, 거의 근처로 조금만 흘러도 립스틱이 이렇게 번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흐름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왁스만 넣어줘서는 손실각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기타 다른 그 제품, 그 원료들을 변화시키면 이게 왼쪽으로 가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델타 값이 손실각이 낮아지는 쪽으로, 손실각이 낮아지면 그 탄성이 강해지니까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흐름성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번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아, 이런 레올로지는 특히 이제 손실각과 복소 탄성률 도표는 이게 응용제가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응용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사례는 더더더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에멀전의 안정성의 판단을 할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레올로지를 적용하느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스톡스 식에 대해서는 이게 레올로지 특성보다는 어떤 그 제형의 안정성, 이게 보통 제형이 부유하거나 침전할 때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 하는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요 스톡스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에멀전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주력을 두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 전형적인 에멀전이에요. 에멀전이란 거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나 고체인데, 일단 여기서는 물과 기름, 그죠? 물과 기름을 서로 섞이지 않잖아요. 물과 기름은 그래서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여기 이제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물과 기름을 섞어 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 기름이 있고 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동그랗고 길고 동그랗고 길고, 요게 뭐냐면 바로 계면활성제들이에요. 그래서 물하고 기름 사이에 이렇게 계면활성제가 층을 이루고 있죠. 그죠? 요런 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제 많은데, 요게 너무 많아져서 이제 여기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내상이고 밖에 있는 걸 외상이라 그러거든요. 인터널 페이스
익스터널 페이스, 그죠? 또는 요걸 연속상, 이거 분산상, dispersed face, 요거를 이제 continuous face,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연속상이라고. 그렇지만 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유별학 시간에 공부,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라기보다는 계면사학이나 유아학 시간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분산상인데요. 분산상. 이 분산상의 비율이 또는 내상과 분산상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내상의 비율이 74%가 이상이 되는 에멀전을 뭐라고 부른다? HIPE High Internal Phase Emulsion의 요 앞에 자를 따서 그죠? HIPE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펙턴트 이제 계면학생제가 있고요. 요거를 Oil in Water, 오일이 물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Oil in Water, OW Emulsion이라고 불러요. OW Emulsion,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이번에는 여기와 달리 물이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물이 이제 내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물이 내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이 밖에 외상으로 있잖아요. 인터널 페이스가 물이고 익스터널 페이스가 오일이고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워터가 오일 속에 있다. 워터 인 오일에서 W emulsion이라고 불러요. 오일 OW emulsion과 W 에멀션. 물론 또 이거 말고 멀티플 에멀전 해가지고 OWO, WW 이런 식으로 또 HIP도 있죠. 이런 굉장히 많은 에멀전의 종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살펴볼 때는 에멀전이 어떤 종류가 있냐고 물으면 그냥 OW 에멀션과 W 에멀션이 있다. 이 두 가지로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OW 에멀션과 W 에멀션이 있고 OW 에멀션은 기름이 안에 들어가 있고 W 에멀션은 물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OW 에멀션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스킨 로션, 로션 크림은 대부분 다 에센스도 포함해서 OW 에멀션이에요. OW 에멀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W 에멀션은 가끔 가다가 요즘도 이제 요즘은 이제 안 그런데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선스크리닝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이제 OW 에멀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가끔가다 너무 이제 진짜로 수상 그 물에서 야외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바닷가나 이런 데서 물에 접촉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W 에멀션에서 이거는 외상이 오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르고 나면 오일이 바깥쪽에 존재를 하잖아요. 익스터널 페이스가 오일이니까. 그럼 물에 닿아도 이건 기름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잘 안 씻겨 나가요. 그러니까 내수성, 워터 레지스턴스한 성질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OW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화장품 제형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OW일 때도 잘 안 씻기는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류가 두 가지 있다. 이런 정도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HIP는 OW도 있지만 W 타입이 많아요. HIP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OW와 W가 있다. 이제 요 정도만 이제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요거는 백탁이는 하는 로션과 크림의 경우에 OW 에멀션이 되잖아요. 희게 보이는 게 에멀션이에요. 근데 스킨이나 향수나 이런 것들은 보면 투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솔루빌라이제이션, 즉 가용화라고 부릅니다. 가용화는 뉴턴 유체에 가깝기 때문에 점도만 평가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그 스트레스입이나 이런 쪽에 조금은 점탄성이 큰 그런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OW 에멀션과 W 에멀션, 에멀션의 종류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멀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과 기름이 분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 계면 장력 값이 그 물과 기름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걸 전부 다 모은 게 계면 에너지인데요. 계면 에너지는 큰 데서부터 나중에 낮은 데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계면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물과 기름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정성이 안 좋아지죠. 그죠? 왜? 우리가 화장품을 스킨과 로션이나 크림과 로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피부 보습을 위해 사용하는데 물과 기름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우리 피부에 발려야지 보습 능력을 일정하게 기대하고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름과 물이 분리되면 위에 사용하면 기름만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끈적이다가 그 사용하고 나면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마지막에 이제 또 물만 사용하면 보습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걸 막아주는 게 화장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멀전 안정성 판단을 이용해서 이제 유변하기 대해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그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써놨는데요. 유변학은 그 1장에 나온 내용인데 물질의 흐름, 플로우와 변형, 디포메이션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변학은 물질 자체가 나타내는 물리적 현상의 정량화, 그리고 수치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되고요. 특히 어떤 에멀전 내부, 내상이죠. 내상이라든지 아니면 고분자에 의해서 바뀐다든지 하는 에멀전 내부의 상태 변화가 나타날 경우는 이런 게 바로 유변학적 물성치의 변화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기름과 물이 분리되면 탄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유변학의 물성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변학적 물성치의 정확한 측정과 해석은 에멀전의 어떤 변화, 거동에 있어서 이런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변학적 물성치들은 또 여러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에멀전 안정성 판단에 이용하는 거는 그 한 예로 볼 수 있어요. 유변학적 물성치 앞에서는 뭐를 했었죠? 우리가 새로운 제형 개발이나 또는 뭐 립스틱 같은 데서도 단점을 해소하는 이런 쪽에 이용할 수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에멀션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이용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언제 했냐면 1996년 몇 년 전이죠? 거의 25년도 넘었죠. 25년 전에 그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IFSCC라고 세계 화장품 학회를 거의 경년으로 계속 열어요. 그때 제가 호주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 이제 학부생 정도에서 이런 실험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마이크로 에멀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이크로 에멀전을 만드는데 마이크로 에멀전이라는 거는 이제 입자 크기가 거의 작은데 그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에멀전은 이게 굉장히 입자가 작은 에멀션이다라고 해석하는 그 팀이 하나가 있고요. 견해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게 스킨처럼 가용화 제형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용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화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앞에 유화로 예를 든 거는 이게 거의 링깅 현상이 그래서 때리면 둥윙 둥둥 하는 그런 윙잉 링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형 자체는 거의 크림이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게 그 탄성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멀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 에멀전 젤을 만들 때 종류가 보통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만들면 한 원료가 30, 40가지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네 가지 원료로만 OW형 마이크로 에멀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료에 따라서 그 중에서 세 가지는 고정시키고 한 가지 폴리올이라고 그죠? 글리세린이나 일산비지나 이런 것들만 변화시키면서 과연 이런 폴리올들이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사용된 원료를 인그리디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라서 옥실도데스일 이스라는 걸 사용했고요. 요즘은 이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호르몬 환경 호르몬을 배출한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 당시에는 이걸 그냥 실험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계면활성제로 실험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고요. 오일로는 트리옥타노인을 사용했어요. 트리옥타노인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에멀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카알콜 폴리올로는 글리세린, 13BG 부틸렌글라이콜, 프로플렌글리콜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각각 사용한 거죠. 이걸 같이 사용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글리세린을 이용해서 폴리올로 사용한 건 1번, 13부틸렌글리콜을 이용한 거는 2번,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한 건 3번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는 재료가 네 가지를 사용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계면활성제로서 옥실도데스일 이스 하나, 기름으로 트리옥타노인,
그 다음에 다카알콜로서 뭐 글리세린이나 1,3-butylenglycol, 프로필렌글리콜 각각 하나 사용. 나머지 하나는 뭐죠? 네, 바로 물이에요. 물. 화장품에서는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deionized water 해가지고 정제수를 사용하죠. 이온을 제거한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료로 각각 세 가지 샘플을 만들었어요. 뭐냐? 그죠? 하나는 물, 옥틸도데실 있어. 그 다음에 트리옥타노인, 글리세린. 하나는 물, 옥틸도데실 있어. 트리옥타노인, 1,3-butylenglycol.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물, 옥틸도데실 있어. 트리옥타노인, 프로플렌글리콜.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폴리오를 사용해서 세 가지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류수와 다카알콜을 섞은 수산과 이제 게메라성제와 오일을 섞은 그 유산을, 죄송합니다. 증류수산을 정제수입니다. 유산을 각각 80도로 가열합니다. 원래 그 제형을 만들 때 가열하죠. 그래서 유산을 수산에 투입해요. OW를 만들 때 유산을 수산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호모 믹서를 이용해서 5분간 유화를 했어요. 그래서 유화를 마친 다음에 패들 믹서를 이용해가지고 교반하면서 28도까지 냉각해서 마이크로 에멀전을 제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통상의 제조 방법이에요. 통상의 제조 방법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는 아마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그죠? 이 내용은, 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에멀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로는 본 실험에 이용한 레오미터는 독일 학회사의 RS100 모델을 사용했고요. 지름이 35mm이고 기울기가 1도인 콘을 사용했어요. 이게 지하미터리에서 측정 도구인데요. 그죠? 혹시나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지하미터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레오미터 이제 펠티어 시스템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죠. 펠티어 시스템, 그죠? 모델 TC80이라고 해서 이거는 온도를 굉장히 빨리 오르내리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저점과 고점이 기존에 물로 사용할 때 뭐 0도에 100도인데 실제로 물을 사용해도 뭐 0도 100도는 아니고 한 10도, 20도에서 한 7, 80도 정도까지 밖에 안 돼요. 100도까지 올릴 수는 없잖아요. 물을 가지고서. 그죠? 그래서 그 이거는 거의 한 200도까지도 올릴 수 있고 영하로까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펠티어 시스템처럼 온도 조절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걸 장치를 덧붙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0.1도로 유지를 했고요. 응력 범위는 0.1에서 1000파스칼까지 이걸 하는 걸 뭐냐면 응력 타우제로 값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왜냐하면 이제 응력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주어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에서 0.1파스칼까지 이렇게 1000파스칼까지 주면서 이제 로그 스케일로 상승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결론 부분을 이제 최종 정리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단순히 레올로지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계면화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계면 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사의 Process Tensiometer K10이란 걸 가지고서 옥틸도데실 있어 계면화 성제죠. 이거와 세 가지 다카알콜 각각이 뭐였었죠? 글리세린, 1,3-butylenglycol, 그 다음에 프로필렌글리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섞어가지고 계면 장력을 링메스, 백금으로 만든 링을 가지고 이용해서 링메스들을 이용해서 계면 장력, 이제 서피스 텐션을 측정했습니다. 뭐 인터페이셜 텐션도 괜찮죠? 인터페이셜 텐션을 측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실레이션 테스트에 응력 수입을 해보니까 글리세린을 넣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1,3-butylenglycol을 넣은 경우 프로필렌글리콜 넣은 경우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실험하게 되면 나중에 뚝 떨어지게 되죠.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까지가 이제 그 선형 점탄성 영역이 되겠죠. 요건 선형 점탄성 영역이 좀 짧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선형 점탄성 영역이 제일 길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컴플렉스 모듈러스에 대해서 찍은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거는 똑같은 방법 따로 찍는 게 아니고 찍고 나면 컴플렉스 모듈러스 복소 탄성률과 이런 그 델타 로스 앵글 손실각을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이 이게 데이터가 같이 나와요. 그죠? 이거 제가 이거 뭐 순서대로 나눴을 뿐이고 그죠? 나눠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샘플 글리세린의 경우 델타 값이 얼마죠? 11이에요. 그러니까 탄성이 굉장히 큰데 나머지 2번, 3번 그 13 부틸렌 글라이콜이나 아니면 프로필렌 글리콜을 이용해서 만든 거는 50이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탄성이 굉장히 내부 구조 굉장히 많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오실레이션 테스트 중에서 이제 그 프리퀀시 수입 그 주파수 수입에 대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번 샘플이 굉장히 높고 1번 샘플 동그란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탄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성이 나타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G-G 값이 G2- 각각의 G2- 값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오메가 즉 주파수가 굉장히 증가하면 단다는 거는 주파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 관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체의 특성, 즉 탄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성의 비율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 주파수 수입, 그죠? 프리퀀시 수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게 탄성을 나타내는 G-가 그 저장 모듈러스가 저장 탄성률이 손실 탄성률보다 증가율이 더 크구나. 기울기가 더 크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보라 수의 그 의미하고도 부합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그래프로부터 이 실험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델타 값 그 다음에 G-complex 값 자체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들 값이 변한다는 거는 바로 에멀전의 내부 구조가 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샘플의 경우 그죠? 진폭이 100파스칼까지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2번이나 이런 것들은 10파스칼, 3번은 이거의 탄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델타 값이 굉장히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낸 걸로 봐서 내부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번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글리세린을 넣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안정되고 그죠? 델타 값도 낮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제형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탄성 유체의 경우 데보라 수가 이제 그 1보다 큰 경우 실제 탄성의 특성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 5.1에서 봤다시피 오메가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G-값이 G2-값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니까 데보라 수의 의미와 부합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들을 그래서 실제로 그 45도씨 챔버에 두고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번 샘플은 6개월 이상 동안 안정했어요. 분리가 안 되고. 근데 2번 샘플은 3주 뒤에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3번 샘플은 제조한 지 4일 만에 분리가 된 거예요.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응력에 따른 델타 값, 그 응력 수입에서 응력에 따른 델타 값이 낮고 일반되게 잘 나타나는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변학적 변화를 변수를 통해서 어떤 그 화장품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폴리올 종류를 바꿀 때 나타나는 그 손실각의 변화, 그죠? 손실각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고 얼마의 값을 갖느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안정성을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런 데이터의 일관성과, 그죠? 이런 실제 안정성이 이제 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글리세린을 넣을 경우 13BG라든지 프로필렌 글리콜을 넣을 때보다 왜 이게 더 안정이 나타났는지를 그 계면화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